네, 요즘 프랜차이즈 치킨 값이 계속 오르다 보니 이 치킨에 맥주 한잔하는 치맥도 부담스럽습니다. 이렇다 보니까 이 7,000원대 냉동 치킨, 또 1,000원짜리 맥주, 이 가성비 제품들이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. 유혜림 기자가 고물가 시대 소비 세태를 전해드립니다. 서울의 한 대형마트. 냉동 치킨 코너에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. 프랜차이즈 치킨과 맛은 비슷하면서 가격은 한 봉지당 7,000원대로 훨씬 저렴하다는 입소문이 나면서 출시 9개월 만에 540억 원어치가 팔렸습니다. 가족들끼리 먹으려면 아무래도 양이 또 중요하다 보니까 이렇게 냉동에서 나오는 제품을 사 먹으면 더 풍족하게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. 마트에서 직접 튀겨 파는 치킨도 만 원 안팎의 저렴한 가격에 2년 새 매출이 50% 이상 늘었습니다. 배달시켜서 먹는 건 아무래도 좀 가격적인 부담이 너무 많이 되니까 마트에서 파는 거를 이제 많이 사 먹게 되죠. 치킨과 함께 즐겨 마시는 맥주도 저렴할수록 잘 팔립니다. 한 편의점은 지난해 출시 5일 만에 20만 캔이 동난 1,000원짜리 수입 맥주를 최근 재출시했습니다. 7,000원대 냉동 치킨에 1,000원 맥주를 구입하면 프랜차이즈 양념치킨 한 마리 값의 채 절반도 되지 않는 가격에 치맥을 즐길 수 있습니다. 과거에는 되도록 고품질에 좀 더 편리한 제품들을 소비자가 구매했다고 하면 지금은 워낙 물가가 높기 때문에 편리성을 좀 포기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구매하는 경향이 배달치킨 가격이 3만 원에 육박하면서 치맥도 가성비를 따지는 소비자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. TV조선 유혜림입니다.